송셰프 윤형입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송셰프이 멋들어지게 짜잔 차례분이군요. 오늘 바로 또 해외에 갑니다. 바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갑니다. 놀러가는 게 아니라 일하러, 행사하러 가기 때문에 브이로그를 못 찍을 줄 알았는데 가서 쉬는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프로 유튜버답게 카메라를 챙겼습니다. 비행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군요. 송스 브이로그인 자카르타 기대 많이 해주시고 지금 빨리 저는 비행기 타러 가겠습니다. Let's get it! 송아! 송아는 뭐야? 송아! 송아는 뭐야? 송아, 이게 지금 제스처가 있어요. 송아일 때 이렇게 해줘. 송아 시옷. 송아 감사합니다. 은영씨 저희 어디로 가죠? 저희는 지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이동. 뭐하러 가죠 저희가? 뭐하러 가요 우리? 행사하러 가죠. 행사하러 가는. 오늘 비행기 한번 7시간 반 타야죠. 또 가서 또 시간이 좀 남는데 그래서 관광 좀 하려고 자카르타. 그치. 어? 자카르타 관광해? 같이 하자. 그래. 돌아다니고. 그래요, 같이 가자. 그러면은 이번에 게스트는 동혁이로 갑자기 쏘달라. 네. 너 하고 싶다며. 한 너가 나랑 하고 싶다고 한 거야. 내가 너를 게스트로 한 게 아니라 돌아다니자 그러지. 그래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저야 뭐 좋죠. 뭐 자카르타까지 편히 쉬세요. 예. 네. Cheers. Cheers. 네, 여러분. 저는 지금 자카르타에 도착했고요. 네, 호텔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잘 나온다. 오늘은 너무 늦어가지고 어디 나갈 수는 없을 것 같고 또 호텔 룸서비스가 맛있대요. 그래서 맛있는 거 먹고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럼 저는 호텔로 가겠습니다. 오, 많은 인도네시아 팬분들께서 나와 계시네요. 여러분, 저는 지금 호텔에 막 도착을 했고요. 일단 너무 배가 고파서 룸서비스를 시켰습니다. 짠. 와, 지금 너무 배가 고픈데 제가 매니저 형이랑 같이 먹기 위해서 좀 기다려야 돼요. 보면 요게 랍스터 스프래요. 그리고 안심 스테이크, 파타이,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제일 맛있는 볶음밥, 메시고랭, 프렌치 프라이, 브레드. 아, 그리고 이것도 있다. 너무 센스가 있으신 게 불닭 볶음면도 여기 이렇게 있더라고요. 매니저 형, 네, 기다리는 동안에 이거 한번 만들면서 기다려야 될 것 같아. 배고픈데 빨리 와야 되는데 너무 배고픈데. 내일 저녁 6시부터 이제 메이크업을 시작해야 돼가지고 그 전까지는 너무 여유로워요. 그래서 내일 헬스도 하고 수영장도 하고 막 여기 앞에 관광도 해볼 예정입니다. 아주 좋아요. 이런 스케줄 너무 좋아. 근데 벌써부터 한식이 먹고 싶습니다. 와, 신라면. 신라면 너무 맛있겠다. 또 진짜 외국에서 우리나라 라면 이렇게 보면은 더 먹고 싶은 것 같아. 우리나라 라면. 아까 오면서 편집하느라고 짜잔, 브이로그 초코편 편집 중입니다. 편집 겁나 계속 하다가 잠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기내식을 못 먹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요 지금. 빨리 매니저 형이 왔으면 좋겠네요. 이게 그림의 떡이에요. 아직 못 먹고 있습니다. 이 맛있는 음식을. 불닭볶음면, 불닭볶음면, 불닭볶음면. 안 되겠어. 저거 한번 맛이라도 봐야겠다. 이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랍스타 스프. 여기 보시면은 랍스타가 있어요. 진짜 진짜 랍스타 보이세요? 먹어봐야겠다. 와, 진짜 맛있다. 와, 진짜 이 집 잘하네. 이번에 알았어요. 이번에 발리 갔다 오고 인도네시아 음식이 저한테 잘 맞는구나. 와, 너무 맛있네. 다 맛있더라고요. 원래 외국 가면은 항상 이제 편의점에서 즉석식품 사갖고 갔거든요. 외국 음식을 너무 못 먹어요 제가 잘. 처음 먹어보는 요리에 대한 좀 무서움이 있어가지고 못 먹는데 너무 맛있다. 매니저 형 왜 안 오시지? 너무 맛있다. 빨리 먹고 싶다. 네 형, 어디세요? 문 앞에 있어요. 어, 진짜? 어, 예. 바로 오늘 제가 같이 식사를 할 매니저 형은요? 발리에 함께했던 가족! 여행은 처음이라. 아, 진짜요? 나도 지금 설레지만 기대가 많아. 제일 설레. 형 구독했어요? 아, 전 당연히. 봐봐요. 아, 송슐랭 들어가봐요. 응? 송슐랭 들어가봐요. 아, 잠깐만. 아, 아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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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안 했어! 맞아. 와! 태용이 형입니다. 짠. 안녕하세요. 빨리 오자. 배고파 죽겠어요 진짜 형. 예, 지금 제가 형을 위해서 라면하고 다 끓여놨어. 와, 배고프다. 맛있게 드세요 형. 맛있게 드세요.
스테이크를 먼저. 너무 맛있다. 팟타이. 아, 진짜 미쳤어. 아, 사태. 오. 네, 지금 밥 다 먹었고요. 이제 오늘 좀 피곤해서 빨리 잠을 자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고 수영하고 자카르타도 한번 관광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잘 자요. 네, 여러분 굿모닝. 지금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정신이 없습니다. 빨리 운동을 하러 가겠습니다. 어제 운동 못 해가지고 오늘 일찍 일어났어요. 운동은 여러분 습관입니다. 하루라도 빼놓으면 안 돼요. 근데 전 어제 빼먹었어. 오늘은 가슴 하는 날이거든요. 아주 한번 열심히 운동해보겠습니다. 헬스장으로 Let's get it. 네, 여러분 전 지금 이제 헬스장에 왔고요. 한번 또 열심히 운동해봅시다. 어제 못했으니까. 원래 항상 이렇게 운동하기 전에 한숨이 나와요. 힘들 거거든요. 하지만 참아내야 됩니다. 몸이 좋아지려면 참아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도 함께 운동해요. Let's get it. 운동하기 전에는 이렇게 몸을 풀어줘야 돼요. 갑자기 무거운 무게를 들면 몸이 지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이거 보세요. 헬스장에 왔는데 이렇게 빈둥빈둥대고 있는 매니저 형의 모습을 편집자님으로 확대해주세요. 정말 운동 뛰지도 않아요. 햇빛 쨍쨍한데 앉아가지고 아주 편히 쉬고 있습니다. 우와, 안 돼 안 돼 생각하고 있는데. 안 돼. 오늘은 안 되나 봅니다. 원래 이런 날도 있는 법이죠. 깔렸어. 다른 운동하러 갑시다. 마지막으로 푸시업. 이 마지막 푸시업이 제일 힘든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가자, 윤영아. 됐다. 오늘도 끝났다. 끝. 와, 뿌듯해. 가입시다. 딱 마침 밥이 와가지고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 짠. 와우. 치킨 샐러드. 운동 후에는 역시 닭가슴살이죠? 오, 뜨거워. 치킨 수프. 아, 뜨거워. 뜨거워. 어디지요? 수프를 부어주면 치킨 수프 완성. 잘 먹겠습니다. 빨리 이거 근손실을 막기 위해서 먹어줘야 돼요. 오, 상큼하네. 뭐지? 와, 너무 맛있다. 근데 여러분, 운동 후에 먹는 음식은 거의 100에 90은 맛있어요. 와. 동혁아, 빨리 와라. 어디로 가요? 내 방으로 와. 아, 아직도 자고 있었구만. 안 깼으면 큰일 날 뻔했네. 수영복을 입고 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옷 갈아입는 거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왔습니다. 동짱. 동짱이 지금 너무 초췌한 관계로 얼굴 안 찍을게요. 지금 내가 봐도 너무 초췌하다. 자다 바로 나왔네, 이 친구. 자다에 나왔네. 네, 이렇게 수영장 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가자! 됐다, 이제 지금 수영을 신나게 한 바탕 했는데 렉을 안 눌러놔가지고 감긴 게 없어요. 다시, 그래서 다시 수영 다시. 근데 진짜 무서워. 다리가 안 닿아. 내가 자면 보여줄게. 진심으로. 야, 야, 동혁아. 지금 봐. 너 다리가 안 닿아. 안 닿아? 어. 야. 이상해, 이 형.
다리가 안다. 와 이거 안 돼. 와 어, 다리가 안 돼 이거. 아니 갑자기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졌어. 야 너무 좋다.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졌어. 어우 몸매가. 어우. 아 너무 힘들다. 내가 안 들어와요? 화가 많이 났네 몸이. 불안경을 득템했습니다. 자 자병 보여줄게. 자 여기서 끝에서 끝까지 갈게요. 네 여러분 저희는 지금 어디 갔죠? 여기 어디예요? 여기가 관상어시장이래. 관상어. 아. 네. 상어가 아니라 물고기잖아. 네. 관상하는 물고기. 아 관상어. 와 진짜 크다. 물고기. 여기 안녕하세요가 뭐였지? 살라마시안. 아 살라마시안. 살라마시안. 와 이거 다 물고기야. 와 진짜 우와 진짜 예쁘다. 우와 여기 조그만 애들 요거의 크기인가봐. 아, 얘네가 크면 이렇게 되는 건가? 그치 진짜 신기하다. 우와 이 군붕어 좀 커. 너무 크다 야. 여기 이제 이렇게 보면 여기가 이제 우리 멤버들 그리고 여기 이제 진안이. 진안이 이런 데 또 처음 와가지고 신기하네요. 이야 정말 많은 생선들이 있습니다. 우와 진짜 다 생선이야. 다 생선. 우와 색깔 진짜 예쁘다. 우와 이런 데는 좀 대박. 맞아? 와 가재가 파란색이야. 우와 이거 뭐야 뭔가 이게 흐물흐물해. 우와 야 대박이다. 어 얘 개다 얘 개다. 얘 개 우 그 귀여운 애 아 그 뭐지? 그 귀엽게 생긴 애 있잖아. 도롱뇽이야? 약간 그 편집자님 한번 이름 좀 찾아주세요. 이름이 뭐지? 오파 아 뭐 그런 거였는데? 어 얘 이거 됐다 귀여운 애 생긴 거 대박. 다리 달려있는 거 봐. 와 진짜 신기해. 처음 봐 이런 거. 우와 진짜 신기한 거 많다. 이테마카시. 이제 발리에 와서도 느꼈지만 정말 인도네시아 분들은 착하세요. 그 가기 전에 아 까먼거서 가. 편의점 먼저. 살라마시안. 저희는 스피디하게 관광을 즐겨야 된단 말이죠. 왜냐 저희한테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럼 다음으로 공원으로 가봅시다. 산만 소로파티입니다. 와 이런 나무 처음 봐. 진짜 이런 나무 뭐야 이거. 제 얼굴보다 더 큽니다. 너무 좋네요. 와 이거 뭐 나무 진짜 커. 나무 크기 보소. 와 우와 100년이 넘는 나무. 분수도 있어요. 분수 너무 예쁘다. 우와 저 새 있는 거 봐요. 비둘기가 지금 꽉 차 있어. 비둘기 아파트다. 다 입주했네. 핫한 데인가 봐 여기. 우와 야 고양이 봐. 고양이 아 어떡해 진짜 고양이가. 와 대박 애기들이야. 뭔가 석상인 줄 알았어. 아 어떡해 제 맘아.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럼 저희는 다음 스팟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는 배가 너무 고파서 쇼핑몰 지하에서 뭐를 좀 먹을 생각입니다. 조금 걸었다고 배가 고픕니다. 먹장!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맛있다. 진짜 한국의 맛이 나지. 와우 충권 쏟았어. 아 여러분 윙. 티타임을 좀 받고 이제 스케줄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 여러분 저는 이제 자카르타 공연을 끝내고 다시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네, 오늘 너무 인도네시아 팬분들이 열렬히 환호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재밌게 공연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지금이 몇 시냐? 지금이 한 밤 11시 40분 정도 됐는데 새벽 4시에 팬미팅하러 떠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만 빨리 씻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재밌었고 저는 이제 다음 더 재밌는 브이로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송바 뿅!